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닥터 강쌤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은 LS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가 18,780원으로 약 플러스 7% 가까이 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가 상단 구간에서부터의 지속적인 낙폭 흐름에 따라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이었던 14,000원 부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LS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재료성이 소멸이 된 것도 아니고 악재성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도달해 있다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앞으로 어떠한 이 목표가를 가지고서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하는지, 그에 따른 수익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영상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고 나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만 해 보셔도 전부 다 혜택 받아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꼭 전부 다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S 머티리얼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 강쌤 힘내라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S 머티리얼즈. 자,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많은 분들이 14,000원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옴에 따라서, 이거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는 종목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자,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가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집중해 볼 시간이 찾아왔다.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조금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내용으로는 이 LS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재료성이 지금 현 주가 대비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최저점의 자리에 도달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바닥에서 지금 현재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현 시점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기회로 다시 한번 잡아나가기 좋은 자리에 도달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바이오 섹터에 조금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냐? 라고 했을 때 바이오 섹터와 더불어 AI 섹터가 조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같은 섹터 속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장 특성상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터져주기만 시작한다면 상단 구간에 비어있는 매물대도 많이 있는 이 LS 머티리얼즈는 정말 강하고 빠른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고, 결국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준과 원칙을 지금 확실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 LS 머티리얼즈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6만 원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시장에서의 장기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시장이다. 왜? 세력들이 너무나도 주가를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여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들은 세력들한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결국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상단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한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전략을 지금 미리 구축을 해놔야 되는 시기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 LS 머티리얼즈에도 지금 현재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아주 강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장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니 세력의 입장에서 또한 돈을 사용하면서 굳이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료성이 시장에서 반영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개인들의 기대감은 시장의 수급에 따른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하게 주도를 하면서 탈출 전략을 보여주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파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면서 이 파동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자체는 고점에서부터의 과대 낙폭이 너무나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는 이 정보를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LS 머티리얼즈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가시면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있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숨만 내쉬면서 이거 대체 언제 올라가냐 해봐야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셔서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안고 가셨더라면은 확실한 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고 그에 맞는 매매를 진행해야 할 차례다. 저처럼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인과 기관에서 어떠한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갈 것이며 LS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재료성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평가를 불러올 것이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세력들은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주가 변동폭을 보여줄 것인지 계산하기가 전부 다 힘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LS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시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셨을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압박만 받으시면서 걱정만 한없이 늘어놓으시면서 가만히 들고만 계신다고 절대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하시려면 이 보다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서 이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지금 바로 제공해 드릴 건데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자 2024년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타점과 소스 제공은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제공해 드리는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피부로 제 실력이 확실하다 느끼셨을 때부터 매수 매도를 따라와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수면 위에 올라온 종목들은 이미 전부 다 배제를 했고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한
뒤에 슈팅 이후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입장 인원이 300분까지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많은 분들을 직접적인 소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300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빠르게 신청 먼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먼저 분석을 진행한 뒤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있어서는 비중 축소를 진행해서 단돈 10만원이라도 확보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뭐 10만원 가지고 복구를 언제 진행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10만원이라고 가정한 건 이제 최소 금액적인 부분인 거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절도 제대로 못하시고 손실을 가져가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한 종목을 가지고서도 손실을 길게는 2년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해보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손실은 2년 넘게도 가져가시는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은 왜 투자하지 못하시냐는 겁니다. 자,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비중 축소를 이용해서 여유자금이 확보가 되신 경우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종목으로 예를 들어 뭐 50%의 수익이 났다. 손실 중인 종목들의 비중 축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손실 없이 종목을 정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뭐 10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리 형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진단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진행 도와드릴 겁니다. 우선 신청을 먼저 하신 뒤에 실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하나하나 담아가셔도 좋으니 선착순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는 만큼 늦지 않게 자 010-8671-8708번으로 진단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만의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교육도 진행하고 PPT 자료로 정리해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시게 되면 주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 기본적 기술적 분석, 단기적 매매 방식, 스윙, 매집주의 매매 방식 이 모든 내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적어도 앞으로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최소한 손실 보시는 일이 없을 주요 포인트들만 짚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15년 이상의 주식 생활을 해오면서 수억씩 손해를 보기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의 시도를 진행한 끝에 저만의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구축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모든 내용을 무상으로 PPT 자료를 통해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받아서 한번 보시기만 하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 문자 진단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와 동시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교육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까지도 제가 전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진단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전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보다 질 높은 영상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더 많은 이벤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